자, 여러분, 이제 도시개발법을 보고자 합니다. 이 파트 도시개발법을 보겠는데, 20페이지 테마 1 해가지고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 시행 절차 체계도 원이 있죠. 그리고 21페이지 2가 나오는데, 원은 계략적으로 큰 줄기를 잡아서 체크를 한 것이고요. 2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총정리를 해 놓은 자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바로 원은 참고로만 보시고 2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본 시험에서 써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를 가지고 하겠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21페이지 보시면은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의 절차.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절차 체계도 나오죠?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미개발되어 있는 땅을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에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그 교재 보면 가장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들 나오는데요.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는요, 바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 도시개발 사업 계획이라는데 이걸 약적으로 개발계획이라고 합니다.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자들, 곧그 자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데,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누굴까? 이것은 기출된 바도 있고 중요하니까 바로 지정권자하고 그 다음에 지정 요청자하고 지정 제한자를 잘 비교해서 정리를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 이 지정권자는 바로 원칙은 관할 시도사하고요. 대도시장이 지정해요. 여기에서 시도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특별자치도, 제주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다. 도지사. 이 도시개발법에서는요, 세종 특별자치시장 있잖아요. 이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라고는 그 도시는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구역을 지정해서 세종시를 건설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또다시 그 안에다가 자기 행정구역에다가 도시발굴을 지정해서 도시를 건설한다? 이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나오지를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8도 도지사, 이네들을 약수로 시도사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인구 8도 돼 있는 시중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 하죠. 대도시장 이렇게 하죠. 이네들은 자기 관할구역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구역이 두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이 되어지게 될 때는 관계 시도사가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면 됩니다.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럴 때는 바로 누가 도시발굴을 지정하느냐? 그때 국토교통부장이 지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정권자는 이와 같이 시도사, 대도시장도 있고요. 국토교통부장도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을 할수 있는 사유가요. 다섯 개 있는데 이 다섯 개를 꼭 여러분은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첫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로 장관이죠. 대한민국 장관이 총 18명 계십니다. 현재. 그래 18명 계신데요. 18명 중 국토교통부 장관만 도시발굴 정할 수 있고요. 나머지 17명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대신 국토교통부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라 합니다. 그래 중앙행정기관의장, 중앙행정기관의장들은 바로 지정을 요청하는데 국토교통부한테 요청하고 요청받아서 국토교통부장이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국가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공사 기관들이 있죠. 그걸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이라 하고요. 그 장들은 대통령이 임명해서 일을 시키죠. 그런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 이때 공공기관, 이 도시개발법에서 나오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토수는 관실매가 있죠. 한국토지지동사, 한국수정사, 한국농어촌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매입공공기관. 그런 토수는 관철매하고요. 정보출연기관 있지 않습니까? 정보출연기관은 국가철도공단이라든가 국가철도공단이라든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말하는데 이런 기관장들은 바로 국토교통부장에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발굴점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지정을 제안을 하게 되는데 지정 제안하게 되는데 그때 국가기관 밀접한권을 가지고 바로 30만 종부터 이상의 규모로 제안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국토교통부한테 직접 제안을 하게 되고 그래 제안을 받아서 국토교통부장이 지정을 해줄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그 시도 대도시 간에 그 지정할 지에 대해서 협의가 불성립했다. 그때는 직접 국토교통부장이 도시발굴청 할 수 있다 이거.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천재 지변이 발생해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긴급하게 도시발 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를 건설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바로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 그게 이제 금방 설명한 내용이 그 1번에 나와 있죠. 1번에 있는 것이 이제 금방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정을 할 수는 없고 요청을 할 수 있는 요청자가 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정권자는 이와 같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사, 도시사하고 대도시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 이 자들이 아니면 도시발굴을 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정을 요청함에 있어서는 요청자는 요청하지 지정은 못합니다. 요청자는 누구냐? 조금 전에 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장관들은 국토교통부장한테 직접 요청을 하고 요청받았던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요청자가 여기 하나 있고요. 또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있죠. 그래 팔도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이 시장 중 대도시장은 제하고요. 왜? 대도시장 여기 지정권자로 등장하니까 말이죠. 대도시장을 제한 그런 시장하면 50만 명을 시장하고 그다음에 팔도되어 있는 군수들,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 이거 그리고 팔도 그 광역시에 있는 군수 이네들은 바로 자기의 상급자인 이네들한테 이 팔도되어 있는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과 군수는 도사님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요.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치구청장은 서울특별시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과 6대 광역시에 있는 군수들은 광역시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방향도 잘 아세요. 그래서 이런 대도시장을 제한 시의장과 군수와 자치구청장은 지정 요청자지 지정권자가 아니다.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2번에 그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2번을 잘 헤아려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자가 나오죠. 이 지정 제한자도 잘 엮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이 도시개발법상
이 도시발구역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 있지 않습니까? 이 시행자는 우리 법에 12명을 규정해 놓고요. 그 자중에서 이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해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때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12명 있다고 그랬는데요. 12명 중에서 3명을 빼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조합을 제하고 바로 시행자로 될 수 있는 자 있죠. 시행자로 될 수 있는 자, 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이네들이 지정 제한자가 된다는 것. 아주 이게 중요한데 바로 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도시발조합은 절대 지정 제한자가 될 수 없다. 국가는 바로 지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국가인 국장이 직접 지정하면 되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네들은 지정 요청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시도사, 대도사는 지정권자니까 직접 지정하면 됩니다. 직접 지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네들은 국가하고 지자체는 지정 제한자가 아니다 그래요.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 먼저 지정권자들이 구역 지정하고 지정이 있고 난 후에 구역을 지정이 있고 난 후에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바로 법적 절차 거쳐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가받고 30년에 설립된 경우로서 조합이 탄생되죠.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은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업장에서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결성됩니다. 결성해서 시행으로 등록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을 통해서 끝내고 그리고 환지 처분하고 청산하고 해산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합은 지정 제한자가 아니다 그래요. 자, 이 지정 제한자가 될 수 없는 자, 이것도 두 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꼭 새겨두셔요. 도시발구역 지정 제한자가 될 수 없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국주조다. 이네들 제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지정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는 바로 이 민간도 있어요. 민간 시행자도 있죠. 이때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 이네들은 바로 지정을 제한할 때에 누구한테 제한을 하냐.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은 지정을 제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구면 구청장한테, 제주도면 특별자치도사한테 제안서를 내요. 이렇게 제안서를 냅니다. 제안서를 낼 때 여기다 도시발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낼 때는 이런 민간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들은 미리 그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 이렇게 한 동, 3동 나눠주고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그 안에 지상권자가 있다면 지상권자가 포함해서 그 자들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제안서를 내야 제안서가 수리됩니다. 그런데 민간 시행자가 아닌 자들은 제안서 낼 때 바로 동의서 필요 없다는 것, 토지 소유자 동의서 필요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여기요, 공공기관의 장인 토수는 관철매,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의 장, 이네들은 국가계획과 밀접한 끈을 가지고 30만 정부터 이상으로 지정 제한을 하게 될 때 국토교통부한테 직접 제안서를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들은 관할 이 시, 군, 구, 청장한테 또 제주도 특도한테 냈는데 제안서를. 이때 제안서를 내게 될 때 그 제안서를 내게 된 자가 지방사다. 지방사장도 국토교통부한테 제안서 낸 게 아니고 이 자도 이 지자체한테 이렇게 제안서를 갖다 냅니다. 이렇게. 근데 이내는 바로 그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 필요 없다는 거 알아주시고, 이때 제안서가 들어가는 경우 그 제안을 하고자 하는 이 대상 토지가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 이렇게 존재한다면 그 제안서를 그 장한테 갖다 내면 되는데, 제안을 하고자 하는 이 행정구역이 이렇게 여기는 뭐 시다, 여기는 군이다, 이 양다를 쳐서 여기다 도시발구역을 지정 제안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제안서류를 이 두 가지 행정구역 중 그리고 가장 큰 지역이 이쪽이죠. 이 땅 넓어갔을 때, 그래서 두 가지 행정구역에 걸쳐서 제안을 할 때는 그 지역 중 가장 큰 지역에 속해 있는 그 장한테 제안서를 한 장 내면 된다. 이렇게 아시고, 제안서가 들어가면 며칠이면 반여부가 결정나서 날아오는가? 바로 1개월이면 반여부가 결정나서 날아오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연장 통보해도 된다. 그리고 만약 그 건을 반영해서 지정을 해 나가게 된다면
비용이 들어갈 건데요. 그 비용은 제한자와 협의해서 그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3번에 나와 있으니까 3번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자 4번을 보면 이 도시발굴구역 지정권자들 이렇게 도시발굴 지정하고자 할 때 그 지정 규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행정력 동원해가지고 이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이 도시발굴 지정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 지정 규모상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정을 하도록 규제합니다. 그래 그 도시발굴구역 지정 규모도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도시발굴을 이렇게 지정할 때 지정 규모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전 국토가 있다면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전 국토는 크게 사용도 주로 편제되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존지역 알죠? 자, 이 지역은 도시역이 아닌 지역, 도시역 바깥 지역이고 이건 도시역 아니 되겠죠. 도시역은 다시 주거적도 있고 상업적도 있고 공업적도 있고 녹적이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적이 있고 이 녹적이란 땅은 또 세 가지로 세분 지정되어서 이용 관리하고 있죠.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요. 이 도시역 안에 있는 땅 중에서도 일단 보전녹지역에다는 지정을 못하게 됐다. 지정권자라도 보전녹지역을 지정 못한다. 왜? 도시역 안에 그 야산 같은 데다 지정해놓고 있는 것이 보전녹지역인데 보전녹지역까지 다 밀어가지고 도시건설한다시고 하면 이 도시의 삭막함이 더 심화되겠죠. 그래서 바로 보전녹지역은 지정불가적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면적 요건이 충족되면 일단 지정을 해나갈 수가 있겠는데 주거지역에서 주거단지 조성해서 바로 도시를 건설하고 온다. 그때는 주거지역은 최소한도 1만 용도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상업지역도 상업단지 조성하고자 개발할 때는 1만. 공업지역은 공장 건설해서 그 도시공간 만들려고 한 만큼 공장 규모가 커서 3만. 자연녹지, 그 다음에 생산녹지역은 1만. 1만. 그리고 도시역 예허지역, 여기가 이제 도시역 예허지역인데 도시역 예허지역은 바로 하나 신도시 크게 만들려고 한 만큼 그 규모가 원칙은 30만 이상을 돼야 된다 이겁니다. 30만 정도 이상. 그런데 이 아파트 10택 건설기를 포함해서 도시개발을 하려고 한다. 도시역 예허지역을 밀어서 아파트 10택 건설기를 포함해서 도시개발하려고 한다. 그때는 바로 10만 종부터 이상만 있어도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초등학교 문제 해결돼야 되고 도로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한해서 초도가 해결된 가운데 아파트 10택 건설계획 개발할 때는 10만만 있어도 된다. 이 수치를 지정규모를 하는데요. 지정규모는 꼭 필히 머리에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 지정규모 암기할 때 주, 상, 자, 생 얼마 이상이다고요? 1만 종부터 이상일 거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공 3만 종부터 이상일 거 공업지역은 3만 종부터 이상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도시역 밖의지역 도시역 외의지역 그래 외의지역 밖의지역 같은 말이에요. 도시역 밖의지역 외의지역 그래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의지역 외의지역 같은 말인데요. 그때 원칙은 30만 종부터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외주로 10만 종부터 이상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꼭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지정규모라 하는 것입니다. 지정규모는 필히 좀 머릿속에다 넣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절차상 어떤 절차를 거치냐 절차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러나 몇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이 기초조사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지정하고자 하는데 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지정한다 그때는 기초조사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전성이 좀 요구되는 녹지라든가 비도시에다 지정할 때는 기초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초조사라고 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다 이렇게 하시고 기초조사가 끝난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는데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그 지정을 하기 위한 서류를 다 준비해서 사전에 바로 공람
합니다. 공람시켜요. 사전에 그 서류를 사전에 공고하고 공람을 시켜요. 공람. 이때 공고할 때 그 면적, 지정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10만 형태 이상이다.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일관심과 그 시군청의 그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다 공고하는데 그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이 10만 형태 미만이다. 10만 정도 미만이면 바로 일간신문에 따라 을에서 맡겨가지고 공고하면 돈 들어가니까 10만 정도 미만은 바로 공고할 때게요. 공고할 때 일간신문에 따라 할 필요 없다. 일간신문에 의하지 않고 그 지자체에서 발하는 공보가 있거든요. 공보에 따라 게재해서 공고하고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알림이 됩니다. 그리고 공개 열람, 열람. 공개 열람 이걸 공람이라는데 공람을 14일 이상 시켜서 의견 수렴하고요. 그때 이 면적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도시발굴 지정하고자 하는 그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은 그 주민 의견 청취 절차상 두개 이상의 일관심에 따라 공고할 필요 없고 공부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시켜서 의견 들으면 되니까 10만 종토 미만이다 이거 하시고 그리고 이 지정하고자 하는 이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공청회를 꼭 공람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공람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공청회를 필히 개최해 가지고 주민 의견을 꼭 청취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공청회가요 이 해자하고 동그라미 두개 보이죠? 그래서 100만 그래 100만 정부터 이상으로 지정을 하게 될 때는 주민 의견 청취하는 절차상 공청회 개최가 필수적인 절차가 된다 이렇게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내용이 거기 잘 정돼 있죠. 이렇게 공청회 끝내고 그다음에 협의를 치고 관계 행정기관원장과 협의를 치고 도시건의 심의를 쳐서 지정 고시해요. 그래 지정 고시하고 지정 고시하고 그걸 우리가 바로 보여달라 그러면 열람을 시켜주죠. 그래 그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이건 꼭 알아주셔야겠다. 그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두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필요 없고 공보에다 게재해서 공고하고 끝내든가 10만 그리고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되는 그 면적은 얼마 이상의 규모로 지정할 때 그런가 100만 이 정도는 꼭 새겨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도시발구역의 지정 고시했었다 이렇게 도시발구이다라고 이렇게 도시발구이다라고 지정 고시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지정 고시 효과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먼저 이렇게 비도시에다 지정고시했다 그러면 용도지역이 뒤집어집니다. 그 땅이 뭐 관리적이 있다 하더라도 저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그 장소들은 자동적으로 도시적으로 결정권이 간주돼 버려요. 도시적으로. 그리고 그 장소가 어느 장소가 됐든 도시발굴이다라고 칭하면 보다 계획적이고 상세하게 개발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법상 지구 단위 계획구로 결정구시가 간주돼요. 지구 단위 계획구로 결정구시가 간주됩니다. 자, 그래 도시발굴이다라고 칭하면 그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및 도시역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된다. 다만 이 도시역 여허지역에 이렇게 취락주가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다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을 고시하면 이 취락주로 지정돼 있는 곳에 도시발굴을 지정고시하면 이것은 의제되지 않는다는 것. 그 땅이 도시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6번에 나와 있죠. 6번에 나와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정고시 효과로서 여기에 이렇게 빨갛게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고시해 놓으면 그 구역은 결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자 해서 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바로 지장을 초래하도록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개발인 허가 받아서 막 건물 다 세우도록 하면 다음에 도시개발사업할 때 어차피 다 해체해야 되고 보상 처리해야 되고 그러면 국가 경제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고시하면 자동적으로 그 구역 안에서는 개발행위 제한이 있게 된다는 것. 그래 이렇게 도시발굴이 지정돼 버리면 행위 제한이 바로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제한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바로 관할 지자체한테 허가시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함부로 내주지 않겠지만, 그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내용을 병행할 때 또 병행허가 받아야 돼요. 이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안 받고 있다 그러면 위반자가 되겠죠. 위반자에게는 원상회복해라 라고 명을 내리고요. 명을 이행하자면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해서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 조치하고 형사 고발하면 삼삼하게 처벌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이에요. 이렇게 엄벌에 엄벌에 처벌했기 때문에 바로 제한된 행위를 허가 없이 해서는 안 되겠죠. 이때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7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해서 7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7가지를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건공 토토토 물축 하면 돼요.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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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축까지 나오죠. 그래, 이때 건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과 대수성과 용도 변경도 해당하죠. 공작물 설치,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는 성토절도 정지, 포장을 통해서 형상을 변경한다. 토지의 형상, 공유성을 배려한다. 이런 것들이 다 토지 형질 변경인데 허가 받아야 되죠. 토석어 처치, 흙머리 자갈 바위를 처치하는 것이죠.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어 처치는 별도로 허가 받지 않죠. 토지 분할할 때는 무조건 허가 받아야 되죠. 물건을 옮기시지 않는 물건을 일개월상 쌓을 때만 허가 받죠. 그냥 20만 쌓는다 그때는 허가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중목을 취식지 허가 받습니다. 특히 이 안에서 관상용 중목을 임식지할 때는 허가 받지 않지만 경작지에다가 임시식지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규제버린다. 이거 꼭 새겨두셔야 되죠. 이때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관에서 개발행 허가를 받았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국토의 일부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 허가를 또 받느냐? 아니다. 바로 이 도시개발관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도시개발법하고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이 양자의 법은 이게 더 특별법이다. 이 빨갛게 도시개발법이다라고 정된 장소에서는 도시개발법을 먼저 특별히 적용하고 이 도시개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정해서 규제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관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다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를 해주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허가 신청을 받았던 허가권자께서는 허가를 해주고자 할 때 미리 사업장이 시행자에게 확정됐다면 시행자 의견을 꼭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발국을 오늘 지정고시했다. 오늘 지정고시할 당시에 이미 이 안에서 허가 등을 받아서 적법하게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다. 적법하게 착수한 자가 있다. 그러면 그네들은 기득권 보호를 받죠. 그래서 별도로 또 허가를 받아서 계속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허가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이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0인의 공사 대용 사업 내용을 바로 신고하고 개소할 수 있다. 30인의 신고하고 개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경미한 행위 바로 6가지는 허가 없이 허용되죠. 그래 여기 안에서 재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행위한다. 허가 없이 허용되죠. 그 다음에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하지 않은 간이 공작물 설치도 허가 없이 허용되죠.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병도 허가 없이 허용되죠. 그리고 이 구역에서 그 도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토설치도 허용되죠. 이 구역의 전차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도 허용됩니다. 그리고 관상용 종목의 임시기도 허용되는데 경작지에서 임시기는 허가받는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7번에 잘 정리되어 있죠. 7번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놓고 나서 바로 기간 내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요.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바로 방치되고 있다. 그러면 이 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제를 간주해서 구역에서 풀어주죠. 그래 이런 도시개발구역 해제 간주 사유들이 나옵니다. 그래
그 목적 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하지 못했다. 기간 내 그랬을 때도 해지를 간주해 버리고요. 또 설령 사업을 잘 진행해서 완성됐다. 그러면 도시발굴로 묶어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도 도시발굴 해지에 간주해 주죠. 그때 저렇게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고시할 때 일반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여서 이렇게 도시발굴 지정합니다. 주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내에서 할 때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를 하게 됐다. 그러면 이 개발계획 수립고시에 의해서 시행자도 확정되거든요. 이렇게 바로 시행자가 확정되었건만 이 구역 지정고시부터 바로 3년 이내 이 시행자께서 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겠다라는 실시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자기를 시행자로 지정했고 이 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한테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3년에. 그런데 3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3년이 된 날, 바로 다음 날에 그 도시발구역은 해제된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 이때 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할 때 실시계획 인가가 보였다. 그러면 연과 연 사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할 때 실시계획 인가 보면 실시계획의 인가 여기다 네모 치고 의자 마음수를 지워버리고 실시계획 인가 이렇게 해서 절반을 쪼개면 세자니까 앞에 3년이 나와야 된다. 뒤에도 3년 하는데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네, 실시계 인가 신청은 3년에 이뤄야 되고 3년에 하자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 꼭 보여야 되고 다음 날에 해제도 본다. 이렇게 사업도 하지 못하고 해제가 간주되면 원래 아까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고시했던 이 장소 국토협상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됐었죠. 원칙적으로. 그래, 이렇게 사업도 못 해보고 이 구역이 해제에 간주됐다 하면 이 해제의 효과로서는 해제 효과로서 이 도시발굴 지정 이전은 용도적, 이 용도적이 원래 관리적이었다 하면 관리적으로 화하는 거 보고 지구단위급은 폐지되고 못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만약 이 기간 내 3년의 실시계 인가 신청이 들어가면 이 구역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자가 실시계 인가 신청해서 인가 고시 받았다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받았다 그러면 2년에 또 사업에 착수합니다. 만약 2년에 사업에 착수하려면 시행자 변경 사유에 걸리니까 지정권자께서 시행자를 변경해 버릴 수가 있어요. 시행자 변경 사유 중에 바로 실시계획 인가 후 2년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 시행자 변경을 당하지 않으려면 2년이 되어야 되겠죠. 이 왕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린데 이 시행자 변경 사유도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잘 봐두셔야 돼요. 이와 같이 실시계 인가 고시 후 2년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가 사업하면서 부도 파산 나서 도저히 더 이상 사업을 하기 힘들다. 그것도 바로 시행자 변경할 수 있고 이 시행자가 사업하면서 법을 위반해가지고 이 실시계 인가를 취소하겠다. 실시계 인가 취소하면 사업 못해요. 그래서 그때도 바로 변경할 수 있고 이 시행자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실시계 인가 취소뿐만 아니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당했습니다. 그때도 시행자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도시발굴 전부를 한지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는 그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그들이 만든 조합을 1차 시행으로 지정을 해서 보내는데 그 시행자들 바로 이 구역 지정고시부터 1년에 실시 인가를 신청하자면 그때 시행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그 시행자 변경 사유에 나오니까 좀 봐두시고요. 이 기간 내에 들어가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장의 사업 시행 방식이 뭐 수용 상 방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환지 방식일 수도 있겠죠. 이 시행 방식이라는 것은 세 가지 있잖아요. 환지 방식도 있고 수용 상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혼여 몫이 있는데 만약 수용 삼망시 가지고 사업했다 그러면 그 시행자들 일단 협의 매수 땅 사들인데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면 다 수용을 할 수 있죠. 수용을 해가지고 바로 개발해서 따당따당 구역 정리해서 공사 끝났다 그러면 지정권자한테 중공사 받죠. 중공사 받고 나서 지정권자 자기가 시행자면 자기는 공사를 공고하고 마무리 짓죠. 이렇게 공사하려고 공고하게 되면 그 조성된 토지를 분양해서 팔죠. 이렇게 팔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공사하려 공고가 있게 되면 그 다음날 이 도시발굴은 해제가 간주되죠. 더 이상 묶어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 공사하려 공고의 다음날 도시발굴은 해제가 간주됩니다. 이렇게 목적사업이 다 달성됐다 하면 해제가 간주되는데 그때 해제효과. 이제 사업은 다 끝났으므로 아까 그 지역은 도시로 그대로 확정되고 지구단위급도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도시발굴 지정으로 용도지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 지구단위급은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요. 만약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했던 사업장이라면 이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해가지고 행정시행 아니면 시장수 구청장 특도한테 가서 인가받아서 확정하고 그리고 확정한 다음에 사업에서 딱 구역 정리하고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받고 준공검사 후 60일에 환지처분 해주죠. 환지처분해서 끝났습니다 라고 공고하면은 공고일 다음날에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사실상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은 다 끝났으니까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이 도시발굴은 해제가 간주됩니다. 자, 이와 같이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도시발굴 해제가 간주되면 그 효과는 도시발굴역 지정이후 용도로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고 지구단위도 폐지된 걸 보지 않습니다. 꼭 다음날에 해제가 간주된다는 것. 그런데 말이죠. 이 도시발굴이라는 것은 외조로 이 개발계획을 먼저 짜지 않고 도시발굴을 먼저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는 경우도 있죠. 급박성을 요한 장소, 투기 발언을 빨리 잠재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다 도시발사업자와 도시발굴을 정하게 될 때는 이렇게 도시발굴역을 정하게 될 때는요. 먼저 불시에 그 사업장을 확정해버리죠. 이렇게. 그리고 행위제한을 가하죠. 이렇게. 이렇게 먼저 구역을 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불시에 사업장인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해서 고시하는가? 바로 이 사업장이 바로 저 땅값이 헐값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끔만 좀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역에서 투기발음이 세게 일어나거든요. 고로 자연녹지역을 대상으로서 지정한다. 자연녹지역. 자연녹지역에다가 도시발굴을 이렇게 정하고자 한다. 그때는 불시의 구역 지정에서 확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죠. 그리고 생산녹지역에다 정한다. 생산녹지역. 그리고 도시역 예우지역. 도시역 예우지역은 비도시역이죠. 비도시역. 관리지역. 보호전 생산 계획과지역. 농림지역. 자연 보존지역. 이런 지역을 도시역 예우지역이라는데 여기다 정할 때도 먼저 이렇게 불시에 정하고 나중에 개발 수립할 수 있죠. 또 이 도시발굴을 정을 하고자 하는데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도시발굴이다라고 정하게 될 때도 먼저 구역 정하고 나중에 개발 수립할 수 있죠. 그럴 때에는 자연환경 보전은 지정 못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발굴 지정을 하게 되는데 전체 면적 대비 개발 용도 지정 주거지라든가 상업지라든가 공업적 이 면적 전체 면적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 개발 용도 지역이 전체 구역 면적 대비 100분의 30 이하밖에 안 된다. 30%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럴 때도 먼저 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개발 계획을 공모해서 나갈 때도 먼저 지정 고시하고 개발 수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하게 될 때는 이
지정해 놓은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이 개발계획을 몇 년에 수립고시하면 되냐? 개발계획이 4자니까 절반을 쪼개면 앞에 2자, 뒤에 2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2년에 개발을 쓸 것이 하고요. 만약 2년에 개발을 쓸 것이 하자면 그 2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가 간주된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되죠. 2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해제가 간주됩니다. 그런데 이 지정했던 도시발굴 면적이 330만 중퇴 이상이면 이 개발을 짤 때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되도록 개발을 짜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시간을 좀 많이 주죠. 5년 주죠. 5년에 개발을 쓸 것이 하면 되고, 그렇다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가 간대요. 이와 같이 목적 사업이 달성되어 되지 않았는데 해제됐다. 그때 그 해제 효과는 이 구역 지정 이전 용도지로 환원된 것을 보고 지구단권 폐지된 문다. 이런 것들이 또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 이 기간 내에 2년이라든가 5년이라는 기간 내에 개발을 쓸 것이 하면 이 구역은 유지되겠죠. 그러면 이 개발계획을 쓸 것이 하게 되면요, 이 안에 들어가서 사발 시행자가 이 개발계획 내용에 의해서 확정고시 됩니다. 이 시행자께서는요, 이렇게 자기를 시행자로 지정하셨다, 개발계획을 쓸 것이 했다, 그러면 그날부터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작성 인가신청하고요,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5년 이내 실시계획을 작성 인가신청하면 되죠. 그렇다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해제가 간주된다. 이 해제 간주를 좀 받으십시오. 그 내용이 8번 나왔는데, 자, 8번을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 이 지정권자께서 개발계획을 짠다. 개발계획을 짜게 될 때, 이 개발계획은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짜죠. 수립하죠. 이때 이 개발계획은 도시발굴구역 위치, 면적, 명칭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시행자가 누가 들어서 한다 이런 것도 하고, 또 그 시행 방식이 뭐다 이런 것들 다 담습니다. 또 시행자가 하는 내용도 담고요. 등등등. 그리고 인구 수용계, 토지 이용계, 환경 보존계, 재원 전환계 엄청나죠.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시행 방식을 환지 방식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짤 때는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그 사업장에 편입된 토지 소자들은 토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했던 토지는 보상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환지 방식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자 해서 개발자 때는 미리 이 사업장에 편입될 토지 소재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 동의권이 중요한데 그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재와 토지 소재 총수의 2분의 3의 동의서를 얻어서 환지 방식의 개발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 다만 그 시행자가 국가 지방 자치단체를 투입해서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는 바로 토지 소자 동의 필요 없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내용이 9번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받으십시오. 자, 9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쭉 설명이 되어 있죠. 이제 금방 설명한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시개발 사업계 이 개발계획을 짜게 될 때요, 개발계획 따 포함시킬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 중 이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따 포함을 시켜도 되는 네 가지 이상 있죠. 그걸 박수세순 해서 네 가지를 살펴두셔야 합니다. 그래 도시개발구역을 정한 후에 그 밖의 도로 같은 기반선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은 누가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밖에 기반수로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계. 이것은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에다 포함이 된다는 것. 수는 수용 사용 후 대상인 토지의 세목록. 이것도 구역이 확정돼야 그 안에 편입된 것만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 사용 후 대상인 토지의 세목록도 바로 개발 계획에 따 포함할 때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난 다음에 개발에 따 포함을 시켜도 된다는 것. 그리고 박수, 세, 순 할 때, 세, 순. 세는 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 중에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 세입자들 철거하면서 바로 나몰라 하면서 내보내면 안 되고 그분들은 주관형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세입자가 몇 명일까? 이것은 이 구역이 확정돼야만이 그 숫자가 파악되니까 세입자의 주관 등 대책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도 포함을 해도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순환 개발,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이 좀 열가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 저 밖에 있는 땅에다가 뭐 새로운 주택을 짓는다든 해가지고 옮겨가지고 부시고 옮겨 부시고 이걸 순환 개발을 합니다. 이런 순환형 주택을 이용해서 개발한 것을 순환 개발을 하는데 이런 순환 개발 방식을 통해서 진행할 때 그런 내용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했다 포함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범위 9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할 시킬 수 있는 내용은 네 가지인데 약조로 박수 세순이다 이렇게 좀 봐두시기 바라고 이 개발계획 작성 기준은 국토교통부에 정한다. 이 정도를 거기서 봐두시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는 잠시 쉬었다가 이 도시개발 구역 안에 들어가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 누가 될 수 있는가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도 두 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그 다음에 쉬었다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는 펴놓고 우리가 쉬었다 하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